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신하사 목사님 나오셔서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마지막 설교를 허락해 주신 또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월드컵 열기가 한창 뜨겁습니다. 어제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와의 8강 경기가 있었죠. 아쉽게도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한국과 브라질과의 경기는 한국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지기는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훨씬 강력한 상대였던 브라질을, 세계 랭킹 1위였던 이 브라질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중꺾마라고 하는 표현을 아십니까? 표정을 배우니 이게 웬 소린가 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힌트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꺾마. 자세히 보시면 답이 엄청 쉽게 나와 있지요. 뭡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직 세계 축구 무대에 있어서 강팀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언제든 상대적인 약자로 등장하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의지와 다짐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에서 어떤 팀을 만나도,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경기를 하면서도, 또 혹시 한 경기를 패배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꺾이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겠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 중에 이 중꺾마라고 하는 말이 많은 언론과 또 SNS에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지금도 언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꺾마를 2000년 전에 먼저 외친 듯한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면 누가 사용한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했던 표현이겠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던 그 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었고 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는 절대적인 약자이자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네로 황제 같은 이런 황제들은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이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가하면서 모진 박해를 가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겨우겨우 극복하면서 예배드리고 세워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공격인 이단이 침투해서 혼란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했었지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하고 싶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은 바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인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앞부분이 시작되었고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베드로의 문장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를 잘 아십니까? 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그 목사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저를 자세히 아는 거 말이죠. 저를 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무엇을 좀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좀 싫어하는지 늘상 하던 말이 무엇인지 강조하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말투는 좀 어떻고 습관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나고 또 말할 수 있을 때에 아 내가 그 목사님 좀 알지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저와 함께 일정 기간 성경 공부를 같이 했거나 또 저와 함께 제자 훈련 과정을 좀 하면서 저를 알아갔다면 또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교회 앞에서 저와 카페에서 카페 알룽제를 몇 잔 정도는 마셔보셨다거나
아니면 저희 13구에 있는 던킨우아 집에서 던킨우아 몇 그릇은 저랑 같이 드셔보셨거나 라고 한다면 저를 안다 라고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서 일정 기간 이상을 함께 지냈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언급할 때에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의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의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암송하고 또 설교를 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압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여서 묵상하고 삶에 우리 삶의 처절한 그 현실의 그 자리까지 가지고 와서 고민하고 순종해 보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신적인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등장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때 덕이 주어지고 그 위에 지식이, 그리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그리고 성도 사랑의 형제 우애를,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랑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채워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 없는 자로 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같은 이러한 표현들과 열매 맺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두 가지를 딱 합치셨을 때 떠오르는 어떤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를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선포했었죠. 이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부어집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모습만이 드러나고 이어지고 경험된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환경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열매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심하고 이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경 통독하려고 하는데 분주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좀 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 통해서 나의 삶을 교정하려고 하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고 가려는데 용서하려는데 다시 시작 좀 해보려는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 억지로 방해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경우에 이런 일들을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인과관계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현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 가장 먼저 다가온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던 그 존재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고 조롱하고 회유했던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그것을 미치도록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 멈추거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방해에 멈추거나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탄의 공격을 너무나 미리 경험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먼저 보냈던 서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켜 먹을 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실제로 경험했고 그래서 실족한 적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결코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를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끝까지 굳게 품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주님을 아는 것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비해 새겨져 있을 때에 온갖 공격과 세상 풍파가 다가와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결국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으로 귀한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던 말씀 중에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선택받은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고백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셔서 오직 한 분뿐인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준비됐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파리 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었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경험한 수많은 셀 수 없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제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었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집사님, 권사님, 수많은 청년들과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도움과 사랑을 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파리에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고 또 수고하셨던 성도님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부족하지만 맡은 일을 조금이라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의 자리는 바뀌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우리 파리 장로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아가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든 일어서게 하옵소서. 꺾이지 않은 마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옵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